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그리고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조선일 대표께서 보고 계신 올장 특징주 M게임이군요. 네,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M게임 여러분 잘 뭐하고 계십니까? M게임은 지금 게임주가 지금 10년 사이클에 한번 빅사이클을 왔는데 빅사이클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이제 12,000원에 상장해서 올해 2월 달에 104만 원까지 무려 100배 갔는데요. NC소프트는 한 4년 가면 4년 쉬더라고요. 예, NC소프트는 보지 마시고 중소형주 관련 종목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게임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중소형 주입니다. 게임주죠. 게임 업종의 10년 사이클이 왔습니다. 거기다가 NFT와 메타버스 게임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면서 실적 수혜주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코스닥이 지금 계속해서 업종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업종군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뭐 엔터테인먼트의 대상이었던 SM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장비 업종군들이 10년 넘게 상승을 하고 났죠. 여러분의 엔터테인먼트 대장이었던 SM도 700원대부터 시작해서 무려 100배 이상 갔습니다. 7만 원까지. 그리고 바이오, 그 다음에 소재 업종, 그리고 이제 게임 업종군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2011년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가까이 셧다운이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NC소프트는 뭐 대형 업체이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20년 가까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중소형 게임주들은 그동안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면 2015년부터 턴어라운드하고 계속 흑자를 잘 내고 있고요. 거기다가 셧다운이 금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셧다운이 폐지됐죠. 그래서 각광받는 업종, 수혜 업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10분기 연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11분기 연속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게임 같은 경우는 4사분기와 1사분기가 실적이 더 좋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까지 무려 한 13분기 이상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예, 거기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AR과 VR 4개의 게임을 이미 출시를 했고 거기다가 NFT도 1개의 게임을 출시해서 5개 이상이 이미 게임에 메타버스와 NFT를 적용을 했죠. NC소프트는 얼마 전에 뭐 NFT 진출한다고 해서 상한가 급등이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보다 이미 메타버스와 그리고 NFT 다 준비되어 있는 이런 소규모 소형 종목들 관심 가지시고요.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급등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10년 사이클을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이런 종목들은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의 빅사이클 도래했다. M게임 모아가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궁금합니다. 박정식 대표님도 좀 게임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뭐 게임주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덜 받은 게임주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네오위즈와 넷마블인데요. 다른 게임주들은 이미 뭐 6배, 12배, 많게는 20배 이상까지도 부각을 받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또 그동안 자본총계 아래에 있었던 게임빌 같은 경우도 최근에 NFT랑 엮이면서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받은 종목들이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넷마블과 네오위즈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특징주로 보신 종목 또 다른 종목이 좀 준비되어 있죠? 네. 네. 코프라입니다. 네. 네. 이제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칩 전문 기업인데요. 이 고기능성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금속과 폴리머의 장점을 동시에 갖췄기 때문에 금속 대체용 특수 소재로 자동차 분야, 그리고 전기전자 분야, 가구 분야,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이슈가 생겼죠. BGF가 코프라 지분 44.3%를 1,809억 원에 인수를 하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까지 총 700억 원 등 추가로 투자를 하면서 2,5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코프라가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자산가치 대비 한 2배 살짝 위에서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력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시세가 좀 12,000원 이탈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 조정을 받는다면 한 12,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사이로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프라 분할 매수 관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14%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요. MPC도 조금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네, 오늘 좀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MPC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대략 크게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15%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이제 플라스틱 관련 이런 사출 기업 그리고 유통 기업들이 오늘 좀 상승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폐 배터리 재사용 얼라이언스 출범을 앞두고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참여하는 기업이 한 18곳 기업으로 대기업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현대차 그룹 이제 오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쪽이 이제 새롭게 이 폐배터리 관련으로 좀 이슈가 형성이 되면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릴 거지만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이 폐배터리 관련 플라스틱 기업 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MPC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자산 가치 대비 많이 부각을 받지 않고 좀 저평가 상황에서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혹여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 네. 관점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MPC의 15% 급등을 켜고 있는데요. 7,55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